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은 존잼. 존잼 무슨 뜻이에요? 존잼. 존경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그치. 작가가. 아. 움찔했죠 지금. 그쵸? 아, 움찔했어. 했어. 그걸 말을 해야 되는지. 존잼. 말을 해야 되는지 극존잼. 말아야 되는지. 어. 극존잼. 작가가 극도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그렇죠. 오늘 네. 유러피언입니다. 장장 911쪽짜리 책. 우리가 여태까지 출간한 책에서 가장 두꺼운 벽돌책이고,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일반 벽돌책이랑 똑같은 종이로 이거 출판을 했으면은 이게 이거보다 한 1.5배 더 두꺼웠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코팅지를 썼어요. 코팅지. 좀 되게 비싼 종이를 썼습니다. 얇으면서 되게 좀 고급지를 썼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책이 되게 무거워요. 밀도가 되게 높아갖고. 아무튼 이게 진짜 극존잼 유러피언. 이게 정말 이 세 사람으로 보는 유럽의 이렇게 역사인데, 이 책은 제가 앞에 조금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내가 유럽의 역사?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역사는 그래도 웬만하면 기본은 재밌으니까. 근데, 와, 이 책은 철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탄생을 중심으로, 뭐, 엔터, 뭐, 음악, 그 다음에 출판, 그림, 그 다음에 사진, 뭐, 언론, 마케팅, 저작권, 또 뭐 있죠? 여행사업, 번역, 이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랑 되게 맞는 것, 특히 요즘 이제 저작권이랑 소프트카피가 이슈잖아요. 특히 문화사업. 네, 문화사업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넘기고 이제 정보화 시대를 오면서 다시 이제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또 태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극존잼 정말 재밌어요. 그것이 태동한 시기가 곧 지금 네. 현재 우리가 유럽을 바라 유럽 문화의 탄생과 비슷한 그래서 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작가 올랜도 파이지스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 고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실 건데 작가님이 약간 미쳤나 싶을 정도예요. 나 이 사람 이거 도대체 뇌에 뭐가 박혀있길래 이런 거 어디서 다 알아온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읽어보시면 알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자분은 올랜도 파이지스라는 분인데요. 올랜도 파이지스는 영국 역사학자이자 역사학 교수이다. 현재 런던 대학교 버페 칼리지의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 파이지스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인물을 찾아 드러내는 예리한 감각과 타고난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저술가로 명성이 높다. 어머니도 저명한 영국의 소설가로 파이지스 집안은 영국에서 유명한 저술가 집안이다. 그래서 이 책이 일반 역사책하고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레벨이 달라요. 네. 네. 이분은 상을 많이 타셨어요. 예. 그가 쓴 책은 울프슨 역사상, W. 스미스 문학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상, 엔시아 도서상을 비롯하여 학계와 출판계 유수의 상을 휩쓸었으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안 타는 게 이상해. 읽어보시면 알아. 안 타는 게 이상해. 저, 이 책도 뭐 하나 탈 것 같아요. 안 타면 이상해. 내가 볼 때 이 책에 대해서는 유러피언은 2019년 출간 이후 학계와 출판계 및 각국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BBC 히스토리 매거진, 스펙터, 데일리, 텔레그래프, 키커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파이디슨 파이낸셜 타임스로부터 역사적인 내러티브의 대가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책이 911쪽이라서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읽고 나면은 정말 그 희열과 쾌감이 쩌는 책인데, 그러니까 저 정말 이 읽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네. 그 이 정말 찬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찬사가 뭐가 있냐면 광대하다, 아름답게 쓰여졌고 완벽하게 연구된 책이다. 또 19세기 중후반 유럽 문화의 확산에 관해 엄청나게 연구하였다. 대단히 촘촘하게 구성된 책이다. 뭔 말인지 알지? 읽어본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작가들은 세상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사용하고 다른 작가들은 현미경을 사용한다. 올랜도 파이지스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정확한 말이네. 사용한다. 근데 아주 정확한 말이네.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경악했던 게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계속 그 말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소개시켜도 되죠? 이게 이분 마지막 거. 이분이 아, 그 저자 그 감사의 말. 수액 쩔어 이거. 이 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쓴 책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집필해 왔기 때문에 언제 이 책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절반쯤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약 3, 4년 연구를 했을 때 한 권의 책을 써보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 이거는 정말 이 올랜도 교수님이 인생 갈아 넣은 책이에요. 왜냐면 집필 기간이 거의 10년에 육박하는 책이어갖고 얼마인지도 몰라.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 했는지.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또 먼저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꼭 보시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데 고작가님은 저는 읽으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나 뭐 내가 이런 걸 배경 지식이 많으면 되게 술술 읽어요. 똑같은 900쪽이어도. 근데 일단은 이 책이 구성이 기가 막힌 게 이 책은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세 사람의 생애로 보는 유럽의 문화 탄생이라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배경은 19세기 유럽입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제 폴린 비아도르, 루이 비아도르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부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 누가 누군지 찾는 것도 헷갈려. 그렇죠? 자, 폴린이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이제 성공한 오페라 가수예요. 근데 루이는 이 폴린의 남편인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언론, 뭐 출판, 뭐 평론 아무튼 이런 문학의 슈퍼 네트워크예요. 근데 폴린도 슈퍼 네트워크고 그다음 여기 되게 희한한 인물이 나와요. 투르게네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나오는데 얘 폴린이랑 루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나 투르게네프에 네. 빠졌어. 아, 그러니까 투르게네프는 맨 처음에 조금 스포를 해도 괜찮아. 이게 900쪽이라서 조금 스포는 괜찮아. 아, 역사적 인물이라 네, 괜찮아. 역사적 인물이라서 조금 맨 처음에 걔 찌질해요. 아, 진짜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 이렇게 찌질한 있었나?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 마지막이 얘 폭발합니다. 위대해져요. 위대해져요. 이 투르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인물을 알아야 돼요. 이 인물은 셋 다 슈퍼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슈퍼 네트워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게 팩트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관계가 되게 삼각관계예요. 이 투르게네프가 폴린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도 아니야. 폴린도 나름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근데 그걸 남편이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플라토닉 사랑이 무엇인가 끝판왕을 얘네가 보여주는데 근데 이 세 명은 정말 다 울트라 슈퍼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톨스토이. 뭐 울트라 초대가죠? 뭐 문학의 뭐 거장이잖아요. 그렇죠? 톨스토이가 만약에 투르게네프가 없었으면은 문학의 거장이 됐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가 찍힐 정도예요. 그렇지. 그냥 듣보잡 작가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건 읽어보시면 알아요. 둘이 싸워서 대판 싸우고 17년 동안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또 화해해. 화해한 다음에 투르게네프가 엄청 밀어줘.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폴린도 대단한 게 진짜 이 오페라가 원래 언니가 더 잘했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자기가 나중에 더 잘해서 유명해집니다. 이제 뭐 디테일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진짜 이 폴린이 이 오페라 판도를 거의 다 바꾸는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 또 폴린은 뭐가 위대하냐면은 언어를 좀 잘해갖고 그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갖고 다른 나라 말로도 오페라를 정말 잘 불러갖고 유럽 방방곡곡이란 말이 맞나? 유럽 각지에서 사랑을 받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래, 그럼 뭐, 오페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오페라 저도 뭐, 살면서 가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폴린이랑 루이랑 투르게노프도 근처에서 항상 같이 살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집이 잘 먹고 사니까, 항상 거기서 야회라는 걸 열어요.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목요 음악회. 집안에서 음악회를 여는데, 거기에 왕부터, 이렇게, 봉건 지주부터, 뭐, 여러분이 살면서 들어볼 법,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술인들이 거기 다 가요. 그게 재밌어. 그게 우리가 알 법한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게 엄청난 교류의 장이 돼요. 그래서 나는, 폴린 하면, 졸꾸려. 예. 네. 아, 폴린은 졸꾸의 여신. 어느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살아도, 죽을 때까지 거의 했던 것이 이 목요 음악회 이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돈도 엄청 열심히 벌고 그러면서 열심히 벌 후학년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버냐면은 내가 이건 얘기해줘야겠다.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버냐면 263쪽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나온다 쇼팽의 장례식 쇼팽 쇼팽의 장례식 쇼팽 노래 정말 좋아하는 거 많거든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도 쇼팽 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쇼팽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2,000프랑을 원했는데 프로야 프로. 그녀는 2,000프랑을 원했는데 그건 장례식 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근데 쇼팽은 잘 아는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놓고 실제로 받아요. 아무튼 그녀는 요구한 만큼의 돈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정말 프로예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언제 쇠락기인지도 알아갖고 딱 빠지면서 거기서 후황양성만 하는데 이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 투르게네프랑 폴린이랑 루이랑 연결되면서 별의별 인간들이 진짜 다 엮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가들이 다 엮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고 이 세 명의 슈퍼 네트워크. 그러면서 이 책이 뭐가 재밌냐면은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있다 이게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실존 인물이에요 세 명은.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과 만원경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현미경으로 중심 보는 거고 중간중간 계속 만원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역사에 대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출판이 어떻게 됐고 저장권이 얼마였고 법이 뭐였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기차가 어떻게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기차가 뻗어나가면서 출판 사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출판 사업이 저작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물려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버물려서 게 쓰는 게 대가죠, 진짜. 이 사람 울트라 슈퍼 초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맞아 역사적 내러티브의 대가라는 게 딱 어울리는. 네, 그래서 뭐라 해서 초반에 존잼, 네? 존경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존잼. 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슈퍼 네트워크가 이런 역사적 실존 인물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 읽으면서 또 생각나냐면은 난 유바라라리가 생각났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복잡게 해서 사건이 터졌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옵션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유바라라리가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체성의 흐름이에요. 아, 난 여기서 진짜 개대단한 거 하나 건진 게 고전의 의미는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놔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 고전의 의미는 하, 나는 진짜 아, 근데 나한테 고전 얘기하면 이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고전 이제 여기서 고전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19세기 중반 수십 년간 고전 음악은 상업 혹은 대중 음악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념 혹은 범주로 발전했다.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고전이라는 용어는 18세기부터 오래된 음악의 1단계가 그거예요. 고전은 옛고자 써서 오래된 음악이다. 근데 뭐예요? 이제 그게 인문학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19세기 초반은 초반 몇십 년 동안에는 고전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탁월함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영어로 클래식 그럼 되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탁월함으로 넘어갔다가 1830년대 19세기에서 조금 더 가갖고 고전 음악은 베트벤, 모차르트, 하이든 등 사망한 작곡가들의 주된 작품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전이라는 게 개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느 시대의 고전이라는 걸 쓰고 있냐? 우리는 18세기, 19세기 초반 고전 개념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 사실이 많이 나오냐면은 막 그랬잖아요. 뭐 옛날에 천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된다. 고전 예찬론자들이 우리도 고전의 일부분은 왜냐면은 옛날에 실제로 천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처음 개념이 너무 완벽한 거야. 옛날 거라고 그러니까 천재가 쓴 것도 아니고 대단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 그냥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책에 그게 잘 설명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오페라 이제 가곡이 오페라 가곡이 이제 그거 작곡가들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법이 없었을 때는 진짜 모차르트고 뭐고 맨날 밥 먹고 그냥 곡만 써야 돼. 왜? 썼을 때만 돈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불법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해적판으로 막 번영도 되고. 근데 그래서 작품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요. 왜? 그 오페라 작곡가들이 먹고 사다니까 매년 막 12개씩 쓰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페라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때요? 저작권을 인정받아버리니까 곡을 안 써버려요. 그러면서 한창 많이 나왔을 때 시장의 모든 걸 뚫어냈고 그 검증을 받은 것들은 뭐냐 정말로 그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것이 초반에는 그런 게 살아남았는데 나중에는 경쟁할 것 자체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나온 고전이랑 그 옛날 걸로 기준으로 이 시대 고전이랑 완전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 1900년대나 1800년대나 솔직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작권을 기점으로 작품이 완전 바뀌어요. 그게요. 그게 천재도 아니고 뭐 작품성도 아니고 뭐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작품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두 번의 부흥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번째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고전 전집이라는 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국민 의무 교육, 공교육이 프로이센 프랑스 이런 데서 확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학교에서 뭔가 읽고 써야 되는 게 필요한데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고 교과서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때 고전이 싹 다 그 시대에서 유명했던 고전들이 싹 다 교과서가 돼버린 거예요. 큐레이팅에서 들어가죠. 네. 큐레이팅으로 전집으로 되면서 그게 마침 절대적 표본인 것 마냥 우리 21세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게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거는 요즘 전문가들이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이 당시가 19세기가 유럽의 국제주의, 그러니까 유럽 전체 문화도 만들어졌지만 민족 국가가 많이 생기면서 민족 국가들이 자기 국가에 대한 정체성 마케팅, 정체성 마케팅 하기 위해서 자기네 예술가들을 더 밀어, 밀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밀어요. 그리고 밀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당연히 이런 뭐 작품들 뒤에 띄워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기 이것이 하나의 문학 장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사회 경제적 흐름 가운데에도 있고 한 일면에는 의도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이 이야기랑 상관없이 후반부에 그 후기인가 뭐에 나오는데 역자의 말인가 거기 니체가 잠깐 나오는데 이 지금 이 문화 이 민족주의가 뭔가를 지배하는 문화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문화는 개쓰레기 문화라고 깐 게 니체예요. 니체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고 고 작가님이 또 그걸 아임 다이너마이트를 써놨어요. 그게 그거 상 받았죠 아임 다이너마이트가. 네, 그래서 네. 니체는 또 우리랑 맞는 철학자예요. 그 초인 위버메시인가 그거 뭐 있어 내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그 독일 말이어갖고 네. 아무튼 니체는 그거예요. 이 새끼 나 어 그 뭐 못 죽이면 나 강해진다. 니체 책 나올 때 재밌을 것 같아. 니체는 진짜 재밌어. 그래서 그러니까 몇 명 정말 여러분이 공부해볼 만하면은 좋을 만한 또 철학자가 있고 그냥 전 한마디로 이 책이 이제 재밌었는데 특히 그 고전 파트 쭉 나오거든요. 아 기가 막혀. 너무나 몰입해서 네. 너무나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문학을 폄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철학을 싫어하는 거지. 막 그거 막 물불 흙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싫어하고 막 노노맹자 이런 거를 그냥 뭐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스치듯이 읽으면 나는 솔직히 I don't care인데 거기에 인생의 진리가 다 있는 것마냥 설파하는 사람은 솔직히 너무 싫어요 나는 솔직히.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고전의 의미는 알고는 있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게 대단했고 여기서 또 여기 정체성. 나는 진짜 유럽 친구 한번 만나면은 이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서 유럽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럽인의 정체성이 유럽인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철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철도가 이게 쫙 진짜 네트워크가 퍼지면서 유럽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럽인의 존재감은 해외여행에서 얻는 외향성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다. 철도 덕분에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EU가 처음 나옵니다. EU라는 정체성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때 뭐로 연결되냐? 복잡계가 처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브, 나라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링크가 마차였던 건데 마차는 몇 명 가지도 못하고 너무 멀어. 근데 어때요? 철도가 빡 뚫려버리면서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인이라는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역사와 지리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그런 존재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또 어떤 나라는 약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은 유럽을 어느 지역이든 기차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단단히 연결되었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되돌아본 게 뭐냐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나라는 육로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섬이 아닌데 섬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고립된 민족이에요. 거기서 특수성이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When Cultures Collide라고 되게 옛날에 영어로 본 책인데 각 문화 나라마다 50개인가 나라의 문화를 외국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설명할 때 그 고유명사를 한이라는 걸 써요. 그 우리의 특수성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서 뭐 졸구력도 나오고 별거별거 다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도라는 그 모빌리티 혁명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발전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어떻게 해서 문화를 창출하는지 특히나 그 여러 가지 그 민족이 어울려져 있는 그 유럽을 하나의
하나의 유럽인으로서의 어떤 감각과 정체도 잡게 만드는지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는 이 책 읽고 내가 브렉시트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어? 엑시트도 잘 스펠링도 못 쓸 것 같은데 브렉시트를 쓰다니. 어? 그 다음에 난 고약가님이랑 내가 프랑스, 영국 이런 거 얘기할 줄 난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독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유 확장하니까. 19세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폴린이랑 여러분 그 루이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사냐? 그 프랑스의 정치적 색깔이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정부랑 색깔이 일어나면서 그 경계 바덴이라는 도시가 독일 도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얘네가 이제 런던으로 가요. 오빠가 런던에 살아갖고. 근데 이제 거기가 런던에 갈아놓고 이제 폴린이 런던을 결국엔 떠나는데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폴린은 영국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방색이 너무 강하고 냉정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대륙과는 너무 달랐다. 그들은 유럽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막 나는 유럽하면 좋은데 미친 새끼들 왜 뭐 EU에서 왜 나간다 그러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이 소셜 네트워크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젊은 애들은 오히려 기차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쉽게 연결될 수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럽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영국인들은 자신이 유럽인 아니 모든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엮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파운드화도 얘네는 계속 고수했던 이유가 그거고. 나는 그냥 뭐 경제 무지랭이로서 내가 그냥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읽고 브렉시트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난 그거를 생각할 줄 상상도 못했어. 충분히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이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고 이제 마지막은 짧게 인생에 대한 흐름인데 아 여기 진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음악책에서 미술책에서 벌벌한 사람 다 나와요. 진짜 싹 다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토벤 얘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베토벤 여기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리마커블 했어. 나는 베토벤 하면 운명 뺏기 생각 안 나거든. 막 이렇게 막 그거 귀 멀어 가나?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제 그 뭐냐, 작곡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 고뇌의 상징. 그 다음에 그 초상 같은 거 보면 개멋있잖아요. 그 까만색 옷에 빨간 넥타이에 그 하얀색 카라 큰 거 입어갖고 여기 머리 희끗희끗 해갖고. 근데 그런 베토벤은 자기 음악만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상당히 노력했다. 일단은 대가도 먹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 오리지널스. 그는 프리랜서 작곡가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정도였다. 그런 가의 수입의 방법은 강의, 콘서트, 주문받아 작곡하기, 부유한 남녀에게 헌정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서 기부금 받기, 악보를 출판해서 팔기를 등이었다. 그는 유능하면서도 때로한 영리한 사업가이기도 했는데 출판사들로부터 더 높은 보수를 받아내기에 여러 가지 공개를... 뱅뱅뱅뱅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지?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토벤이 막 과외도 하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나 오늘 그 세레나데 노래 한 곡 써줘 그런 거를 안 해서 못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은 모차르트보다 나은 게 베토벤이 뭔가 자영업자처럼 프리랜서 활동했었는데 모차르트 세대 때는 좀 전이거든요. 이때는 거의 노예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활동 방향을 이렇게 원활히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아 내가 이거는 오늘 방송 콘티 없었는데 바로 생각나. 유튜버 지금 없어. 이 사람들이 저작권 세팅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유튜버들 먹고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유튜버 막 갖고 갈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그걸 국제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난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저작권법 세팅하는 거 하는 나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작가만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해적판이 좋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은 도엡 토 뭐죠?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어려워. 도엡 토프투스키 도스토옙스키 도엡 도스토옙스키 어, 그래. 도스토옙스키 그래, 그래, 왜냐면은 우리 또 어? 스키 형 어? 도스토옙스키 아 이게 내 보고 읽어도 잘 안 읽혀지더라고. 우리 스키 형 있잖아요. 우리 스키 형이 또 뭐 있어요? 죄아벌 있잖아요. 그렇지. 나 안 읽어봤어요. 죄아벌 있는데, 그, 아무튼, 심오한 작품을 썼는데, 아,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스키 형은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도박 중독자였는데, 톨스토이는 좀 약한 거고요. 아이.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철저한 중독자. 완전 미친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안나라는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는데, 아, 그 되게 불쌍해. 안나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황금빛 지필한 도박사. 얘가 도박꾼이어서 자기가 도박사라는 책을 써.
구슬 작업을 촉진하기에 그녀와 고용했던 속기사 하는데 너무 불쌍해 안나. 이 꼴통이거든요. 나중에 옷까지 저당 잡히면서 도박을 해요. 안나는 계속 돈 주고 쳐 맞아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지가 죄를 하도 많이 져갖고 벌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죄와 벌 전다 생각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진짜 이게 존재미거든요. 존경할 만큼 존경스러울 정도로. 아니, 이거 도스토예프스키랑 투르기네프나 한판 붙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 되게 의미가 있는 그 한판 대결이에요. 이게 슈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까 뭐 정체성의 흐름, 뭐 그 다음 이런 인생사, 이게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나는 그냥 역사만 솔직히 기대하고 봤어요. 근데 비즈니스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아, 그렇지. 저작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출판 마케팅 이런 얘기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부는 그걸 찍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는 다섯 가지 돈의 본질, 뭐 돈의 흐름 이런 걸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이 책은 여러분 이런 책은 솔직히 뭐라 할까 그냥 안 읽으면 후회입니다. 후회. 왜냐면 읽는 게 개땡큐예요. 이런 거는요. 아, 나는 솔직히 이런 거는 원서를 읽을 엄두는 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고 배경 지식이 없어서 한글로 읽을 수 있어서 땡큐였어요. 아무튼 번역도 우리 되게 최고 권위자 이종희 선생님이 해갖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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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가에게. 아니 뭐 본인들이 다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작품이 워낙 대작이기 그렇지. 때문에 선택하게 해주시는데 선택하게 이종 선생님 이걸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다음 이종희 선생님이 뭐 이 번역 후기가 있어요. 역자 후기가 개재밌었다. 폭군도 그렇고 개존잼. 이종희 선생님 그렇게 써요.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큼 재밌었다. 정말 그래요. 이종희 선생님 여기 써요 앞에다가. 왜냐면 이런 두꺼운 책은 모두가 숨이 막히길 마련인데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아무튼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품격과 뭐 재미 그다음에 깊이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또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유러피언 얘기로 고 작가님이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